아, 보모씨나 한번 사입을까? 옷? 응. 자기, 나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. 아니 뭐 싫을 것까지는 없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입고 다니면 좋지. 그래 사입어. 엄마! 나가! 옷이 그거밖에 없어? 왜? 요시 어때서? 아니야. 재용아, 네? 네가 보기에도 아니니? 엄마 옷. 이쁘진 않아요. 오늘 일 못한다고 얘기하러 왔나? 일찍 나오셨네요. 근데 어디 가? 네? 결혼식 있어? 아니? 근데 왜 이러고 나왔어? 마을회관에도 좀 가봐야 되고 이따 면사무소에도 좀볼 일이 있어서. 아니, 마을회관이랑 면사무소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고 나왔어? 왜요? 이상해요? 아니, 뭐 이상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튀긴 하네. 좀이 아니라 많이 튀어. 화장도 한 거잖아. 내 입술만 살짝 좀 발랐어. 잘했어. 예뻐. 근데 그렇게 입고 일할 수 있겠어? 갈아입으러 가지고 왔어요.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. 아, 갑자기 바람이 났나? 왜 저래? 바람이 난게 아니라 보라 아빠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. 어이구. 수고했어. 처음이라니까요. 전엔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성가시다고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자기가 먼저 못하겠거든요. 근데 어제는 왜 안 도와주냐고 난리를 치더라? 예, 생전 안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. 그거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. 여자라는 동물은 원래 그런 거라고. 응? 이랬다 저랬다 긴데 안 척 아닌데 긴 척. 이 남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재미로 사는 게 여자라고. 에휴, 집사람은 아니에요. 그 사람은 변덕도 모르고 척도 못하는 사람이에요. 아, 연애할 때도 내성 한번 떨어본 적이 없다니까요. 없는 게 아니라 자네가 모르는 거겠지. 아, 재수 씨는 뭐 여자 아니야? 에이, 여자라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솔직히 전 집사람이 가끔 내숭도 떨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체질적으로 그쪽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요. 그래? 그래, 알았어. 그럼 그렇게 믿고 살아. 아, 진실이 뭐가 중요해?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. 아니,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? 아, 내 마누라 내가 더 잘 알지. 계장님이 더 잘 아시겠어요? 야, 그 정도면 정말 병이다, 병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언니 앞에서 뭔 폼을 그렇게 잡았대? 아, 형수 앞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잖아. 남자들이란 원래. 그래, 알아. 여자한테 내숭이 있다면 남자한테는 허세가 있다는 거. 거기다 작은 형, 옛날부터 자존심 빼면 시체였잖아. 뭐 형수 앞에서 체면 구기기 싫었겠지. 야, 우리 앞에서는 뭐 안 그러니? 자기가 틀린 거 알면서도 죽었다 깨나도 절대 인정 안 하고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고. 그만하자. 작은 형 귀가 안 지럽겠다. 작은 오빠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고쳐야 돼. 지금이야 그래도 젊고 자기 앞가림은 하니까 다들 받아주지만 나중에 늙고 기운 빠져봐. 누가 좋아하겠어? 야, 새언니한테 구박덩이는 안 되면 다행이다. 그만하자니까. 그만하고. 누나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? 무슨 일? 또 화장 얘기야? 입술 한번 바른 거 가지고 되게 길게 한다. 아무 일 없는 거면 앞으로 바르지 마. 왜? 안 어울려? 누나 꾸미지 않을 때가 더 이뻐. 고맙다.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. 가 얼른, 바쁘다며. 갈게. 형수인데? 태언니? 예, 형수님. 저기 농기구 고치는데 전화번호 알죠? 그 소똥 치우는 기계요. 그게 고장이 났어요 지금. 에? 형이요?
형 있어요 있는데요. 자기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사람.